그 다음에 45번 문제. 자기 압력 기록계로 사용 압력이 15, 배관의 용적이 15 세제곱미터 일때 유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1 세제곱미터. 그죠? 자, 요렇게 10 세제곱미터. 그죠? 10 세제곱미터.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세제곱미만, 예. 그 다음에 10 세제곱미터 미만.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죠? 이렇게. 자, 이것은 우리가 저압인 경우가 있고, 그죠? 저압인 경우. 자, 이것은 우리가 중고압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압인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8분입니다. 48분. 48분. 자, 이것은 1세제곱미터에서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480분이 됩니다. 이거는 48분에다가, 그죠? 48분에다가 곱하기 V 최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고압인 경우에는 이것은 48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480분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48분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15세제곱미터가 되니까, 그죠? 15세제곱미터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유지 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도시가스 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중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8에다가, 그죠?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됩니까? 용적이 1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니까 이것이 360분 정도가 나옵니다. 360분.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암기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암기하면 가장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46번 문제.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행 시 반드시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자, 이동 계획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차량 등록증 있어야 되겠죠? 탱크 용량 환산표 있어야 되겠죠? 탱크 내압시험 성적서. 탱크 내압시험 성적서는 우리가 공장에서 탱크를 만들어낼 때 받는 그와 같은 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7번 문제. 이동식 부탄 연소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액화석유가스 사고의 약10%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당한 것은 연소기에 접합 용기를 정확히 장착한 후에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과대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장가스 사용을 위해서 용기를 가열하지 않는다. 사용한 접합 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버린다. 여러분들, 부탄 가스 용기 있죠? 그죠? 부탄 가스 용기는 우리가 구멍을 내어서 우리가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구멍을 내어서. 그래서 사용한 접합 용기는 파손시켜서 우리가 버린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가스를 다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니까 47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8번 문제. 액화석유가스,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하고, 그죠? 가스 계량기하고 양패 이렇게 됩니까? 양패. 양패.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와는 몇 센치 이상? 60cm 이상을 거리를 이격시켜야 되겠다. 가스 계량기와 전기 전멸기와는 이것은 우리가 30cm 이상을 우리가 이격시켜야 되겠다.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절연 조치하지 않는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우리가 이격시켜야 되겠다. 주택에 설치된 저장 설비는 그 설비 안의 것을 제외한 화기 취급 장소와 몇 m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